대구시가 서대구역을 대구의 새로운 관문으로 만들면서 역부근에 대규모 광장도 조성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광장 부지 일대에 폐기물이 대규모로 묻힌 것으로 파악돼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완공을 앞둔 서대구 역사. 경부선 KTX는 물론 향후 대구권 광역철도와 대구 산업선, 달빛 내륙철도, 공항철도까지 지나게 될 대구의 새로운 관문입니다. 대구시는 역사 남쪽 이현 삼거리 주변 4개 구역에 오는 2023년까지 서대구역 광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체 3만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만 940억 원에 이릅니다. 대구 서북권 대표 광장을 만든다는 건데 예상치 못한 쓰레기 더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난해 광장 부지사의 서대구 역사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이 무더기로 쏟아진 겁니다. 길이 120m, 폭 35m 도로 부지 아래 매립된 쓰레기만 수천 톤입니다. 한 5m에서 5m 70 정도가 지금 매립돼 있고 지금 도로 구간에 대해서만 일단 한 6천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료 분석 결과 중금속은 나오지 않아 지정 폐기물이 아닌 각종 생활 쓰레기야 연탄재가 주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 일대에 대대적인 쓰레기 투기 사실이 확인된 만큼 바로 옆 서대구역 광장 부지에도 엄청난 양이 묻힌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폐기물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매장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주요 지점마다 표본 조사를 통해서 가스가 분출되는지,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쓰레기들이 없는지. 특별한 유해성이 없다면 현행법상 굴착 지점 외에는 폐기물을 남겨둘 수 있지만 대구 대표 광장을 쓰레기 더미 위에 만드는 게 자칫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쓰레기 제거 비용만 줄잡아 수십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서대구역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짓자는 목소리도 나와 대구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